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형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법제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서울 마곡에서 5차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4월 국빈 방미 때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그에 기반한 보상 체계가 자리 잡고 그렇게 해서 공학, 의학, 법률, 금융 등 다양한 분야 최고 인재들이 모이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들의 협력 체계로 첨단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채용 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부패방지국과 심사보호국 인원까지 수십 명을 투입해 대규모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또 이번 조사는 선관위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 단독 조사라며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. 지난 정부 당시 학교폭력에 대한 관용적 정책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데 공감하고 피해자의 치유 회복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과 교육, 치유, 지원을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에서 한다는 방침입니다. 국가 차원의 전문기관 설치는 교육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.